고민 좀 해볼까? 고민 조금만 해볼까? 아, 어떻게 하지? 그래, 어차피! 내일 저기 명예 코인도 해야 되고, 어차피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혼돈에 잼은 받아야지. 고민은 성장을 늦출 뿐. 와! 지존 명언이네. 어머니한테 들려드리지 말아야지. 바로 등짝 빨개지겠구만. 제발, 여기서 진짜 전설 혼돈 잼이 나오면, 진짜 오늘 과금 100만원 이득 봅니다. 제발. 제발. 일단 누를게요. 여긴 안 보이게 놨습니다. 눌렀고요. 그럼 어디에 보이느냐? 이 잼을 누르면 보입니다. 제발. 여러분 채팅창을 볼게요. 여러분 전설입니까? 어 뭐야? 뭐야 나왔어? 뭐야? 와! 나왔어! 전설 혼돈의 잼 결제 보너스 전설 혼돈의 잼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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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잼! 와! 와! 돈 벌었네요. 드디어 첫 번째 전설 잼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치킨 쏘겠습니다. 임블러님 치킨 받으세요. 치킨 두 마리 드렸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뭐냐, 불칸이 지금 14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킬북이 12장이 있습니다. 제가 강철 의지 라는 스킬을 10번을 실패했습니다. 레오닉의 분노로. 왜 레오닉의 분노가 레오닉의 분노일 인지 이해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물파전의 분노로. 그 정도로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니터를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을 위해서였던 것 같네요. 강철 의지는 그렇게 실패하고도 정말 강철 의지로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저는 지금 내 가족을 모아서 강철 의지에 다시 도전하는 저를 뜻한 것 같습니다. 강철 의지, 강철 의지에게 저의 강철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강철 의지. 문양이라도 해봐야겠다. 하, 진짜 나는 왜 이 문양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뭔가 문양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문양인지 한번 문양으로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88,000으로 이게 풀문양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연타서. 어 뭐야, 이거였구나. 오늘은 문양이었구나. 이번엔 연출 스킵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3번 총 3번을 도전할게요. 연출 스킵으로 둘 셋 나이스. 이런 줄 알아. 이번엔 연출 스킵 빼고 마지막 풀문양 도전합니다. 내가 왜 강철을 이제 실패하고 이 문양인지. 저는 문양에 대한 느낌이 왔습니다. 양을 누르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의 성적표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저에게 익숙한 친구 양. 저의 성적표 볼 때마다 저는 귓가에 이런 소리가 났어요. 네. 마지막 풀문양 채우겠습니다. 양! Nope. 양! 제발! Nope. 아, 마지막 문양! 양! 제발! 와,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갔다.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 간다. 뭐로 갈까? 추천 좀. 일단 보호제 하나 누르고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킵으로 갈까 뭐로 갈까? 그냥 연속 강화 갈게요. 제가 연속 강화로 뜬 적이 많거든요. 간다! 연속 강화로 4번 연속 가겠습니다. 떴다. 소리가 났어요. 진짜요. 그거 한 손에 삼들고님 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게임 소리 꺼놨습니다. 보호제가 1개만 줄었다고? 떴네. 보호제가 하나만 줄었대. 멈시 진짜예요. 연속 강화 나이스. 이렇게 풀문양 가지고 갑니다. 돼지 문양 풀문양 가지고 갑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누가 저를 보고 이 돼지 같은 놈
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돼지 하면 이 돼지부터 떠오를 것 같거든요. 와, 기분 풀입니다. 와, 갈 때 확실하게 가야지. 갈 때 확실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늘 스펙업 완료하겠습니다. 재미에 대한 스펙업은 다 완료할게요. 물 떠라. 물 없는 거 있잖아. 물 떠라 제발. 바다 제발 하나만. 제발 떠라. 전설 안 떠도 돼 이거 뜨면. 전설 안 떠도 돼 이거 뜨면 제발. 됐다. 전설 뜰려나 보네요. 돼지의 전설 두 개와 혼돈 전설 하나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돼지 전설부터 가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시간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도전 갑니다. 하나만 하나만 빠진 어! 뭐야 진짜 떴어.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반장님 초보 질문인데요. 요정은 양목걸이, 보호목걸이랑 양궁승복걸이랑 둘 중에 오차야 되나요? 아 오케이 초보분이시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걸이 찾아야 좋은지 한번 버그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랑 요거 중에 디자인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은 보호가 마음에 드십니까? 연금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둘 중에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은 연금이 이뻐요. 나이스. 바라만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도 얘가 예쁜데 얘가 더 좋으면 다 이것만 차겠죠. 그래서 유저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얘를 예쁘게 만든 겁니다.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투박하지만 능력치가 굉장한 보호의 목걸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예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예리함을 알아보신 님도 예리하시네요. 남유야 나 이거 돼지 이거 두 개 나왔다. 어 남유야 나 이거 돼지 이거 전설 두 개 나왔다. 남유야 110 채우자고? 왜? 오늘 아예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오늘 강철이지 무조건 나온다. 안돼 남유야 그 정도 여유가 없다.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요즘 저 실정이 안 좋다 남유. 저 있습니다. 야 파전아. 어. 너 오늘 진짜 무조건 해야 되잖아. 어. 네가 원래 하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오늘 날인데 이걸 왜 미뤄? 야 남유야 나 근데 스펙 오른 거 봐. 나 오늘 방어 나 800 올렸어.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66만원에 800이라니. 그건 맞지. 10번 실패했습니다. 재수씨가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어? 어떻게 눌러? 웬 왜 못 누른가? 원격 있잖아요. 재수씨가 뜨게 해줘. 재수씨가 저번에 16번 만에 남유 파괴본능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전이가 이거 뜨면 나 불칸 10만개 지원해준다. 아 진짜로? 일단 재수씨 예예 야비라고 외치는 순간 제장 누르겠습니다. 뭐라고 외치는 순간이요? 야비요. 야비요? 예. 되게 하나 둘 셋 야! 간다! 제발! 제발! 가자! 틀렸습니다. 아 무조건 뜨지. 더 이상 빠꾸 없습니다. 과연 떴어. 야 떴을 것 같아. 일부 방송에서 마무리가 될지 귀남류 방송으로 이어질지 한 이 부분쯤에 5가 돼 있어야 아, 됩니다. 떴어. 어 떴을 것 같아. 오야 자리도 완벽해지고. 강철 의지 11번째 도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킬북 15개 도전한 것까지 12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전 눈 감을게요. 남유한테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요. 남유 어때? 떴니? 왜? 왜? 왜요 재수씨? 나 안 씻었는데. 제작이 아니고 젠장이었네. 다른 사람 할게. 어 일단 도망가 있어. 아 원하게 빨리 할게. 와 아니 파전아
내가 이거 찍어보네. 어. 너, 나 레오닝 하나 먹을 건데. 어. 내가 8,400이 넘을 수 있을까? 아, 레오닝 하나 먹으면? 어. 야,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긴 해. 아. 한 3,000, 8,300, 한 80 될 것 같은데? 야, 친구야. 어. 왜? 너 모르는 소리 좀, 너 대련장으로 와. 와. 와, 와, 와. 이거 한번 가야겠네. 야, 근데. 어, 이게 내가 보여줄게, 봐라. 너 8,300, 너 8,400이지. 어. 방어도 그렇고. 너 이거 내가 지금 안 먹을 테니까, 레온이. 그냥 평타전만 해도 돼, 평타전. 내가 저 치명타로 너.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남유야, 이럴라고 불렀냐? 그래, 화나면 때려라, 남유야. 야, 친구야, 좀 맞자. 그래, 남유야. 니가 저기, 저거 하다면. 그래, 남유야, 때려라. 야, 친구야. 어. 너 어딨어? 나 여깄다, 남유야. 로아. 내가, 어, 잠이나 잘걸. 괜히 니 방송을 틀어가지고. 아니! 야, 나는 그거 강철호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니가 하게 했잖아. 괜히 돈만. 어? 너 일로 와서 좀 맞자. 아. 너 니가 와.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좀 맞자, 남이야. 야, 아. 친구야. 아오, 씨. 야, 쳤냐? 아! 아이씨. 야, 나비야! 정정 당당하게 어? 좀 붙어보자, 한 번만! 어? 아니, 그건 내가 졌을 때.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나비야! 싫어! 다 죽어! 이 세상이 다 미워!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나비야! 나 너도 싫고, 이제 아무도 싫고, 야! 싫어! 가만히 있는 어? 사람 꼬드겨가지고 하게 넣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대체? 나비야, 그래. 마음이 편해지는. 다 깨서 죽여라 남. 그래 1대1 하자. 자. 네. 자 피 다 채워 일단. 그래 기다려 봐.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봐. 너의 그 헛헛한 마음은 내가 알지 또 나도. 이거 너가 지금 나보다 공이 높고 내가 방이 너보다 조금 높거든. 이거 평타 한번 해보자 평타만. 오케이 다 뺐다. 어. 완전 싹 뺐다. 어. 간다 가자, 간다 가자. 간다. 가. 오케이. 이게 진짜 치명타가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건지 좀 봐야겠어 이게. 야 나 크리. 크리. 야, 안 죽어? 와. 왜, 너 피 몇이야? 8,000피 맞아, 8,000피. 야. 야, 근데 너랑 나랑 스펙 진짜. 내가 먹어야 너랑 비슷하네. 아, 넌 스턴이 있잖아, 임마. 너 스턴에 투자해놓고선 평타가 가자고 할 수 있냐. 아, 대련장을 한 번 딱 하고, 이제 난 들어갈게. 그래, 나도 어때? 들어가야지. 어때? 야, 지는 사람 바로 방종해, 칼방종. 오케이. 야 아니야 이기는 사람이 방종해야지. 아니야. 그러면 이긴 진거도 서러운데 방송까지 못하지. 그래? 간다. 때린다. 그래 때려. 컨트롤전이다. 그래 컨트롤전. 지는 사람이 방종이다. 턴 나이스! 죽어 임마! 이게 허접탱이야. 일로와. 아! 어! 더럽게 아 뭐야 컨트롤 안 돼 짜이씨 짠 와씨 운동 안 돼 아 계속 도망가 아씨 터져라 아 공격력이 너무 많아 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박 무슨 턴이 그렇게 잘 들어가냐 캐릭터가 어 나야 이거 진짜 죽었다 진짜 아! 야! 죽인다 진짜! 죽인다 너! 이거 봐 임마 이기면 방종으로 해야 된다니까 아 오케이 이기면 어? 방종 이게 맞잖아 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이기면 방종으로 가야 돼 우리는 야 뭐가 안 찾았어 지금 스펙 이긴 방종이다! 이긴 방종이다! 방종이다 이기면 아유 이 방종 맞은 놈 이기면 방종이다 따라가자
이기면 방송! 제발, 제발. 아오! 아, 이기면! 이기면 방정! 빠세!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측하단에 업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남지 방송으로 다들 넘어가시죠. 기남지 오늘 아침 7시까지 방송합니다. 빠세! 어디서 일하는 거야? 빠세!